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한 가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갑자기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하고 나온 겁니다. 팍스 뉴스에 난걸 보면 공화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했다. 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화당 전당대회는 현직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왜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하죠? ABC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 조사에 의하면 양자 대결을 할때46대 47, 트럼프가 1%포인트 유리합니다. 근데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붙으면 3%포인트 앞서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긴장할 만하죠. 뉴욕타임스가 요번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주목할 특징 5개를 요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묻지마로 지지하는 앵그리 화이트 아메리칸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가 지적하는 거는 공화당이 데이어 카멜라 해리스를 공격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인 루비 의원이 꼭 공화당 밀워키 전당대회에서 카멜라 해리스는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진짜 풀 블로우 레프트 윙어. 그러니까 약간 심한 그 진보적인 정치인이라는 이야기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그다음에 그이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행정부의 보드 자르, 국경 자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국경 자르로서 국경을 짧게 봉쇄해가지고 불법 이민이 멕시코에 들어오는 걸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 효율적으로 국경 통제를 못했다고 대통령을 약간 이렇게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왜 자꾸 이 국경 봉쇄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밀워키 대회에서 보여줬는데 대외적으로는 역시 계속 강경해요.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자기는 취임 첫날 멕시코 국경을 폐쇄해버리겠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하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몇 년까지 이렇게 바꾸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35년에. 아 그거 그냥 휘둥해 버리겠다는데 전기차로 가는 거 그냥 이렇게 백지화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갖고 안 된다. 아주 못 들어오게 200%로 올리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평양의 지도 김정은에 대해서도 아주 이건 뭐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다음에 핵을 많이 가진 지도자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 아주 트럼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집권이 일대 김정은을 두번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외신 보도에 하면 이거는 처음에 기자들한테 미리 나눠준 보도 자료는 없고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외신 보도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해리스 쪽으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지금 현직 대통령보다 베터 훨씬 낫다. 그다음에 지금 이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정도면 이 선거 자금 기부자들의 동향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근데 뉴욕의 월가의 큰손들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대권 주자를 바꾸지 않으면은 기부 안 하겠다고 뒤로 물러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척 슈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결정적인 게 오바마가 돌아선 겁니다. 오바마가 바로 어저께인가 언론에다가 야, 이 민주당 대선 후보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공화당한테 진다고 하니까 이게 결정타를 맞은 거죠. 왜 이렇게 그 착한 오바마가 돌아섰냐면 CBS하고 유갑이라는 그폴 기관이 7월 18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한그 여론조사를 하니까 미국에는 7개 스윙 스테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바니아 이런 데인데 여기서 모두 도널드 트럼프가 3%포인트 우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스윙 스테이트 7개가 공화당으로 가면 대선 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오바마가 그렇게 던졌고 자 그러면 외부의 여론조사 기관이 한 것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민주당 자기의 자체 여론조사 기관이 블루 로즈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같이 한 여론조사에서도 스윙 스테이츠 모두에서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겨우 뉴저지 하나만 2.9% 포인트 공화당에 비해서 우수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의 28%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쉽게 말해 현 그 민주당 대선 주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58%가 흔들리고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7개 스윙 스테이트가 다 공화당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면 일부터 여론이나 유튜브에서, 야, 그럼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 사실 미셸 오바마가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높아요. 그, 이, 오래된 얘기지만 저격사건 전에 여론조사할 때는 뭐 트럼프보다 훨씬 앞서고 해리스보다도 앞섰는데, 아, 정치 전문가들은 아, 미셸 오바마에게 나오기는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다음 대통령으로도 이번에는 그네 민주당으로서 내밀 수 있는 다크호스는 해리스 부통령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트럼프 저격 사건 이후에 아메리칸이 트럼프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CBS 뉴스하고 유거버런 폴이 같이 한 건데, 7월 18일에 한 겁니다. 최근에 한 건데, 트럼프의 저격사건 이후에 무려 28%, 응답자의 28%가 자기는 트럼프를 더 이렇게 그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격사건이 트럼프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BS 유갑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저격사건 전에 7월 초에는 트럼프가 50%로서 겨우 2%포인트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앞섰는데, 지금은 트럼프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차이 격차가 5%포인트로 늘어난 겁니다. 5%포인트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한 거에 보면 해리스를 붙여놓으면은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격차는 3%포인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격사건 이후에 많은 아메리칸이 트럼프 쪽으로 움직였더라도 해리스 카드가 더 낫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야, 해리스를 그 주자로 내세우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년 1월 동안 매월 그 이 공화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지지율을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박빙입니다. 지난 1월 초에는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보다 5%포인트 앞섰었어요. 근데 불과 세 달이 지난 4월에는 또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보다 4%포인트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해리스를 붙여놓으면 트럼프하고 3%포인트 차이면 확실히 해볼 만하죠. 입소서나 또 다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 하면 저격사건 후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소스 조사에 의하면 해리스를 붙여놓으면 트럼프하고 44%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죠. 아,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난 뭐 4년간 부통령으로서 존재감이 없다. 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미국의 부통령은 존재감이 없는 게 부통령이에요. 여러분, 역대 미국의 부통령 생각해보세요. 펜스 부통령, 알고 부통령 이렇게 생각해볼 때 존재감이 있던 부통령이 있었나요? 심한 경우 트루만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트루만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는데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국이 그 원폭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중에. 그거를 자기가 현직 부통령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서거하고 나서 대통령직을 인수받고 나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가 원폭을 맹길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알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부통령은 원래 존재감이 없는 게 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래도 존재감이 없지만 나름대로 무난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 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현 민주당 지지층의 약 한 80% 정도가 대선 주자를 바꾸더라도 해리스를 지지했다 그러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판도 양극화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앵그리 화이트 아메리칸 한 30% 정도인데 이걸 묻지 말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또 이 반 트럼프가 똘똘 뭉친 트럼프가 한 30% 있답니다. 근데 이 중도 40%에 의해서 대선의 판세가 결정되는데 요 중도 40%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직업이나 나이 무슨 뭐의 스킨 컬러 같은 게 다양화됩니다. 그러니까 유색인 컬러드 피플이 많이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뭐 진보 쪽 리버럴 약간 보수 직업도 뭐 여러 다양한 직업이 여기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여기를 끌어안는 데는 해리스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해리스 컬러드 피플이잖아요. 컬러드 피플이고 또 휘메일이고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을 똘똘 뭉쳐 지지하는 게 있더니 이 백인입니다. 백인 남성인데 백인 여성은 꼭 그 트럼프 대통령을 묻지 말아 지지하지 않는 됩니까? 그러니까 여성 유권자가 표가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대선 주자 기술을 바꾸지 않으면은 트럼프하고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기술을 바꾸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